체중을 매일 측정하는 사람은 체중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이들에겐 오히려 잦은 체중 측정은 다이어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중을 전혀 측정하지 않으면 체중 확인을 통한 긴장감과 동기부여가 사라져 방심한 사이 체중이 확 불어나기 쉽죠. 체중은 근육, 수분, 장기, 혈액과 같은 제지방량과 체지방량을 합한 값으로 컨디션에 따른 오차 범위가 꽤 크며 랜덤으로 측정하는 경우 오차를 내 체중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당신이 체중 감량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체중 측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체중 측정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추천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이유는 사람에 따라 올바른 측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는 이 사람의 식욕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식욕을 참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식욕이 증가하고 이 식욕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도전한 다이어트 횟수가 3회 이상이라면 현재 내 식욕 상태는 불안정하다 봐도 무방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식욕이 불안정하다고 다 비슷하게 불안정한 게 아니라 불안정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식욕 불안정도는 크게 상중하로 나눌 수 있고 이 상중하에 따른 체중 측정 방법이 달라져요. 우선 체중 측정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식욕 불안정도 상중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재 주 1회 이상 폭식을 반복하고 있다면 식욕 불안정도 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개개인에 따라 폭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배가 부를 정도로 먹는다고 폭식이 아니라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계속 먹다가 멈추는 식사, 식후에 몸이 너무 불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식사를 뜻해요. 그리고 나는 폭식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반식은 양 조절이 어렵고 자주 과식한다면 식욕 불안정도 중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폭식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식사에선 양 조절을 잘 하는데 특정 메뉴 혹은 특정 상황에서만 과식을 한다면 식욕 불안정도 하에 해당합니다. 이때 특정 메뉴는 엽떡, 중국집 세트 등이 될 수 있겠고 특정 상황은 결혼식 뷔페, 부모님 집, 여행 등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식욕 불안정 정도를 확인했으니 이에 따른 각각의 측정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식욕 불안정도 상에 해당하는 분. 이분들은 체중 측정 자체가 식욕을 바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식욕 불안정도를 상에서 중하로 떨어뜨리기 전까진 체중을 전혀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은 체중을 측정했을 때 체중이 올라있으면 체중 증가로 인한 심리적 불안함이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체중이 감소해도 일시적인 안도감의 방심 혹은 언제 다시 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식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결국에 이분들은 체중을 확인했을 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유지가 돼도 다 식욕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중 측정을 하는 만큼 체중 감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식욕 불안정도 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금 궁금하더라도 한동안은 체중 측정을 피해주시고 식욕 불안정도를 낮추는 데 집중하셔야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정해진 식욕을 안정화시키는 건 조금 어려운 작업이지만 식욕 불안정도를 상 에서 중하로 낮추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구분해 주시고 먹는 시간에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다른 영상이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해 식사하는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식욕 불안정도 상에 해당하는데 체중을 측정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체중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면 이건 체중의 쿨한 상태가 아닌 내려놓은 상태일 확률이 큽니다. 외에도 체중 측정은 하지 않되 식욕 불안정도를 낮추는 데 노력하셔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식욕 불안정도 중에 해당하는 분, 이분들은 월 1회 체중 측정보다는 눈바디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은 식욕 불안정도 상보다는 체중의 영향을 덜 받지만 그래도 식욕의 영향을 아직 받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를 체중으로 점검하는 것보다 눈바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때 눈바디 측정이라 함은 그냥 거울 앞에 서서 몸을 체크하는 것이 아닌 월 1회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시간에 앞모습과 옆모습을 촬영하고 더 나아가 여유가 된다면 복부 둘레까지 측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식욕 불안정도가 현재
중인분들은 여기서 식욕 억제 다이어트를 더 하다 보면 이 불안정도 중에서 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아닌 습관 형성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이분들은 식욕 불안정도 상과 동일하게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구분해 주시고 식사 시간엔 음식에만 집중해 식사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리스트를 정확하게 파악해 나쁜 습관은 줄이고 좋은 습관은 늘리는 데 집중해 주셔야 돼요. 내 몸에 좋은 습관이 쌓이는 만큼 복부 둘레는 줄어들 수밖에 체중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욕 불안정도 하에 해당하는 분, 이분들은 월 1회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서 식욕 불안정도 중인 분들도 월 1회 눈바디 측정이라 말씀드렸고 하인 분들은 월 1회 체중 측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한 달에 1회 측정이 가장 좋은 이유는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기간 그리고 생리 전 PMS 기간엔 신체 컨디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주 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정확한 측정이 사실 어려우며 식욕 불안정도가 하이더라도 일시적인 붓기로 인한 체중 증가를 확인하면 식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해서 안전하고 정확한 기간에 규칙적으로 체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체중을 측정하는 날은 뭐 매월 1일 이렇게 고정으로 날짜를 픽해두기보다 3, 4주 정도의 간격으로 내 몸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 아침에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 함은 전날 야식을 먹지 않았고 전날 혹은 아침 일찍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봤으며 7시간 이상 푹 잘 자고 일어난 공복의 아침에 소변을 누고 나서 측정하시면 가장 정확한 체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식욕 불안정도 중에 해당하는 분들의 눈바디 측정도 내 몸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 확인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럼 이번 영상에선 식욕 불안정도에 따른 체중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비가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식욕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무료 식욕 레벨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식욕의 더욱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엔 다가오는 여름과 함께 빠르게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 지킴이를 위해서 살 쭉쭉 빠지는 나이트 루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I'm not where I am, and I didn't want to feel this way. Tired of being out of place. Give